저화질로 켤 뻔했어. 깜빡했고 저화질로 켤 뻔했어요. 고화질로 다시 켰고요. 오늘 방제 안철수를 찾아라. 근데 저녁에 일단은 여기 신촌에 온다고 해가지고, 사실 오늘 그 명동에서 시작을 한다고 했길래, 제가 아까 그 미사를 명동에서 했거든요, 낮 4시에. 근데 이제 안 후보께서 그 원래 오늘 아침부터 명동 그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려던 계획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 강릉에 갔다 오느라 그 이제 후보들이 그 오늘 후보 3명이 다 강릉에 갔다 왔죠. 그래가지고 일부 후보들이 오늘 유세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그 오전에 강릉 갔다 오느라. 그래서 오늘은 그 오후에만 한 오늘 밤 늦게까지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네, 판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여기 뭐 좀 명물거리. 근데 여기 유플렉스 앞은 그래서 지금 유세 차량이 차있어요. 사자마부인이 청소할 수 있는 후보는 뭡니까? 그리고 오늘 어차피 오늘은 여기는 차 없는 거리라서 그냥 여기 걸어다녀도 돼. 그리고 근데 오늘 저러고 있어가지고 그 생각보다 주변에 사람은 별로 없나봐. 오늘 저러고 있어. 모르겠어요. 오늘 여기,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이에요. 오늘 저러고 있어가지고 저거 지금 방송하면 아마 그 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어차피 여기가 이제 안녕하세요. 뭐 광장이고 하다 보니까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리고 여기 평소에도 사람들 많아가지고 원천에서 아마 네트워크 괜찮을 저녁 거예요. 시간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그 반갑습니다. 어제 홍대보단 나을 것 같아서 일부러 고화질 켰어요. 대통령, 기호 3번 안철수 지지 2세차입니다. 잠시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자영업 그리고 상인 여러분께 잠시 죄송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이곳에 기호 3번 안철수가 8시부터 여러분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걸어서 국민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기 위해서 8시에 이곳에 옵니다. 아, 걸어오고 있구나. 긴 시간은 머물지 않겠지만 잠시 소란을 피울 것 같습니다. 소란을 피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양해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신 젊은이들 그리고 청년 여러분. 왜 젊은이하고 청년이 드디어 다른 단어야? 이곳 유플렉스 앞에 저녁 8시에 기호 3번 우리의 미래를 열 첫 대통령 저렇게 오고 있대요. 그리고 더 좋은 정권 교체 기호 3번 대통령 후보 안철수가 옵니다.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안철수의 생각을 그리고 안철수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책 안 갖고 왔는데? 잠시 후 이곳 8시에 여러분에게 안철수의 육성을 직접 들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홍대에서 걸어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구나. 많은 인파 때문에 그 인파를 뚫고 오느라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아이고, 하필이면 저길로 걷고 있어. 미래를 열 저 대통령 여러분에게 풍부한 일자리를 안겨드릴 미래를 앞날을 열 대통령 기호 3번 안철수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길로 걸어오면 사람 너무 많아. 잠시 멈추시고 그리고
안철수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40분 남았네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맞이할 것인지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지금 홍대에서 걸어오고 있대요. 질문하여 확인해 주십시오. 잠시 후 8시부터 기호 3번 미래를 열 첫 대통령, 정직하고 유능한 대통령 안철수가 이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잠시 후 8시부터 기호 3번 이분은 안철수가 여러분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지금 이분이 많이 그래서 기대해 주시고 무슨 그리고 잠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만드는 시간, 그리고 함께 미래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철수는 사격장 경고 방송하는 거야. 맞습니다. 사격장 경고 방송 같아요. 싸움보다는 그리고 진보와 보수 이념 싸움보다는 한 이쪽 길로 네 여기 유플렉스예요. 일단은 지금 한 40분 전이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한 이 정도 이렇게 있거든요. 사석에서도 그는 항상 말했습니다. 그 아마 오늘 동선이 아마 여기 신촌에서 가장 큰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신촌에서 그 다음에 아마 간 다음에 그 뭐 식사하고 그 다음에 서울역 용산역 그리고 그 청계시장 그렇게까지 오늘 밤늦게까지 다 했대요. 말문이 막히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양심본능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 양심본능이 강한 사람 가운데 계단 약속한 것은 지키는 사람, 그리고 마음 먹은 것은 반드시 일으켜냈던 사람 안철수가 이곳 유플렉스 앞에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옵니다. 아 졸려. 잠시 아까 중간에 시간이 남아가지고 잠깐 카페에서 안철수와 잤거든요. 함께 우리의 미래를 명동에서 우리 카페에서 잠깐 잔 다음에 버스 타고 왔어요. 배우받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소중한 소통의 안 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네. 찾아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소비 안내 말씀 마치고 8시부터 안철수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택시 탔어.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려봅시다. 택시 탔어. 지금 홍대에서 이쪽 신촌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택시 안철수가 8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소중하고 희망이 섞인 미래를 열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아까 그 홍대에서 그 길거리는요 어저께 보셨으면 알잖아요. 어저께 거기 사람 엄청 많아가지고 거기 네트워크가 소용없었거든요. 여기는 근데 뭐라 어제보다는 낫겠지? 어제보단 나을 거야. 저는 연애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그래서 지금 요분이 무슨 그 사격장 경고 방송 하듯이 자리 근데 1번 2번은 아 두 배는 사람 많아요? 그럼 오늘은 괜찮겠지? 아 원래 그래요? 근데 여기 신촌도 여기 신촌도 뭐냐 평소에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평상시보다 휴일이 사람 많잖아요. 승객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치 이야기도 많이 하실 텐데 그리고 가끔 BJ들이 저렇게 택시 방송 하거든요. 가끔 택시 방송 하거든. 방송을 제일 선호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여론조사에서 자꾸 나오니까 예예 아이고 하더라고요. 예, 코에 기름기 예. 있어 코에 기름기 있어 자 오신 분들 모바일 예. 우측상 단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 강한 분 있잖아요. 뭐 어차피 저는 여기서 끝나면 저 문제 끝나면 걸어갈 수 있어요. 저기는 많지만 예. 여론조사 저기는 많지만 끝나면 아마 그냥 집까지 걸어갈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안 후보가 어디를 어떻게 걸어가는지 한번 좀 보려고. 예. 가지 말고 옛날에도
아 신촌은 아니고 약간 그 고개 넘어서 그 마포 쪽이에요. 그래서 고개 넘어서 약간 동네 쪽이어가지고 아주 동네 앞에 가면 건방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이북에서도 옛날에 장군이었었다고 해요. 지금 이분들 몇 시간 전부터 대기했을 거야. 자 길을 한번 볼까요? 어느 길이냐? 전쟁을 겪어본 사람이 노무현이죠. 그 노무현인데 노무현도 저기가 많잖아요. 근데 좀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부터 어떻게 나라를 바꿀건지 안 모르겠어요. 근데 택시를 타고 있는데 왜 택시 탄데 왜 양화대로 건너고 있지? 예. 왜 양화대교 건너고 있지? 저기 합정역인데? 그런 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여기 합정역인데 왜 양화대교를 건너지? 오게 되면 문재인은 하나 나와요. 저기서 좌회전 안 되는데? 오사 많이 보나서 좋을 텐데. 아 맞다 잠깐 그 여의도 갔다 온다 그랬어요. 그 잠깐 여의도 갔다 온다 그랬어. 그 여의도 야시장 그 여의나루 거기 갔다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요 주변에 그냥 여태까지 유세 현장 그 중계하는 것 중에요. 어쩌면 유승민 후보 다음으로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 때도 강남치고는 자리를 좋은데 잡았었거든요. 제가 방송할 때. 근데 오늘 좀 자리 좋은데 잡힐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너무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기 양화대교죠. 며칠 전에 고시생이 사고 친데 정말로 원시생이 사고 쳤는데 홍 후보가 살아 살린다고. 네 지금 사실 저거 아마 그 안철수 후보 아프리카TV 방송국도 있나봐요. 근데 그분 쪽은 시청자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아유 그렇게 안 돼 보이십니다. 아, 예. 저는 일단 그 채널은 추가 안 해가지고 내일은 대전 간다길래 그래서 원래 오늘은 하루 종일 서울을 그 오려고 했는데 이제 오전에 갑자기 강릉을 갔죠. 거기는 아마 방송국 급하게 파서 그럴걸? 실시간 아저씨 그런 거 안 떠서? 뭐냐? 안 후보님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아프리카 TV에서는 거기 아프리카 TV에서는 제가 더 인지도가 더 좋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안 그래?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아 근데 솔직히 오늘 거의 새벽부터 강릉 갔다 왔으면 되게 피곤했겠다. 원래 오늘 강릉 가는 거 일정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오늘 강릉 가는 거 일정이 없었을 텐데 그 주민들 만나본다고 강릉 갔다 왔잖아. 그 후보 4명 중에요 홍 후보만 강릉 안 갔다? 그 15번은 진작에 갔다 왔고요 오늘 그 문 후보 안 후보 유 후보 갔다 왔고 홍 후보는 그냥 당원들 시켰대요. 당원들 보고 가라고 했대. 유세하지 말고 당원들 보고 봉사활동하라고 했대. 어쨌든 뭐 이러고 있다는 거. 마스크 나도 안 써요. 귀찮아. 나도 귀찮아. 안 써. 저는 제가 당선되면 정말로 미세먼지 포함해서 이렇게 비치면 저기서 채팅하고 내가 대답하는 식으로 되는 거죠. 또 일자리 문제들 이게 저는 최우선순위입니다. 그 문제. 뭐 어떤 일자리? 뭐 BJ들 뭐 후원금 걱정 없이 응? 좀 넉넉하게 방송할 수 있게 해주는 건가? 응? 후원금 걱정 없이 BJ들 좀 넉넉하게 방송 좀 하게 해줘. 응?
내가 뭐 평소에 뭐 내가 뭐 시청자들한테 뭐 별풍을 땡기나 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응? 사실 나는 뭐 다른 BJ들처럼 그렇게 뭐 별풍 땡기는 그런 유도 발언 그런 거 잘 못해요. 그게 문제지. 판사님 밀당한다. 판사님도 아직 사전투표 안 했죠? 왠지 안 했을 것 같아. 요즘은 승객들이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까? 저기 여의... 아 했어요? 저기 여의 하륜 아들목 여의 하륜 아들목이에요. 그 국회의사당 쪽에 여의 하륜 그 올림픽대로 분기점 아이고 저기 여의도를 잠깐 갔다가 거기서 온대요. 근데 아마 여의도에서는 그 서강대교 건너오는 버스 있으니까 그거 타고 오겠죠? 저는 누구를 찍었을까요? 뭐 어차피 이제 뭐 못 바꾸잖아요. 찍어도 못 바꾸잖아. 사실 제가 오늘 계획이 좀 한번 힘들더라도 좀 따로 다녀볼까 했는데 그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그냥 아예 좀 그 명동에서 한 몇 시간 쉬다가 그냥 명동에서 버스 타고 신촌으로 넘어왔어요. 어우 지금도 좀 목이 좀 뻥뻥하네. 이렇게 후보를 이전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후보와 택시기사님이 서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정내담과 평범한 시민이 사는 얘기를 나누는 것을 생라이브로 리얼로 보고 계십니다. 안철수 후보 이곳 신촌에 8시 넘어서 도착할 예정입니다. 근데 원래 BJ들이 저렇게 택시기사하고 토크방송 하거든요. 아 저거요 그 아프리카 TV만 방송하는 게 아니고 플랫폼 여러 개래요. 아프리카 TV는 좀 나중에 방송 그 시작한 것 같고 그 카카오 TV하고 유튜브하고 페이스북하고 아프리카 TV 동시 송출 그 아마 한 번에 뭐 네다섯 개 동시는 기술적으로 힘든 것 같고 아마 시간대별로 돌아서 좀 뭐 여러 개 돌아가면서 그 트나 봐요. 아까 계속 그 카톡 플러스 친구였는데도 계속 그 카카오 TV 그 동영상이 막 뜨는 거야. 일정 확인하려고 막 열어보는데 내일은 어디 갈까요? 내일은 다들 수도권으로 돌아온다는 것 같던데 안 후보만 대전에서 마무리하고 그 기차 타고 돌아온 것 같고 내일은 어디 나갈까? 아니면 그냥 스튜디오 방송할까? 홍대 오픈 스튜디오 방송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홍대 오픈 스튜디오 그거 시청해놔야겠다. 혹 설마 월요일 밤에 그 스튜디오 한 사람 없겠지? 걱정 없이 교육시키는 게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까지 못 했던가.
고등학생들 만났습니다. 103.5면 저거 SBS FM인데? 자, 오신 분들 우측 상단 업버튼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송출 장면을 다시 송출하고 있어. 재송출. 이 화면은 재송출 허용되고 있어. 일단은 강남에서는 그때 유승민 후보하고 그 유담 씨 바로 옆에서도 네트워크가 문제없이 돌아왔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고화질이 될 거라고 그 판단하에 근데 접촉들이나 역시 요즘 본인이 운전을 안 하시니까 이게 도로지리 쪽을 약간 까먹고 계신 것 같아. 도로지리를 까먹었어. 교통지리에 관해서는 아프리카 팀에서 아마 내가 제일 빠삭할걸요? 어, 물 좀 마셔야 되겠다. 하루에 몇 시간 걸리십니까? 네, 12시간 걸리거든요. 네, 많이 차이가 나서 1개월 걸리고 그러면 일주일에 72시간이요? 가로로 다 찍었어요. 네, 지금 현재 그런 거 없어요. 어, 놀랬어. 역시 동네에서 가까우면 이게 힘들어. 나한테는 삼다수가 있어. 아니, 나를 아는 사람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이래서 집에서 가까운 데는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아니요, 내일까지예요. 내일까지. 아이고야, 난리 났어. 저기 다 카메라 찍고 있어. 우와, 현찰이야. 캐시. 아, 카드네. 교통카드가 아닌가 보네. 아, 교통카드인가 보네. 딱 교통카드니까 터치하면 딱 되네. 건강하십시오. 네. 건강하십시오. 이쪽으로 건너셔. 아, 여기 생각보다. 다들 내리니까 놀라. 꼭 들어가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기는 여의나루요. 오늘은 안철수 후보께서 택시에 내리셔서 여의도 방조개비 야시장에 들른 현장 리얼 중계 상황입니다. 이곳에서 인사한 후에 그 중계 상황을 또 중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분이 동선님하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일단 몸이 피곤해서
그냥 여기서도 그냥 대기하고 있으려고요. 저분이 키가 더 커. 자, 오신 분들 즐겨찾기 하고 우측 상단 업버튼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찰스를 찾아라. 다들 한 번씩 찍죠. 저도 그 유담 씨하고 그 인증 화면 그거 눌렀잖아요. 아, 지난밤에 눌렀어요. 아, 맞다. 오늘 그거라면서요. 그 이천에서 조원진 후보가 유세하는 곳 근처에서 문재인 후보 차가 그 공격을 당했대요.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갑자기 인기가 많아진 찰스. 뭔가 그거 뭐예요? 아, 보디가드 없어요. 그 보디가드는 없고 그 카메라맨만 있어요. 옆에 카메라맨만 있어요. 근데 원래 컨셉이 이거잖아요. 원래 컨셉이 이거여가지고 카메라맨만 따라다니고 있어는 그 경호 인력 최소화하고 그냥 그 군데군데 그런 그 캠프 그런 그 캠프 인원들만 그 중간중간에 그 지역에서 만날 때만. 아, 한 명만 있네. 경호 인력 한 명만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기 안 후보님의 그 카메라맨이 한 명 있어요. 이제 일로 올 그러니까 저희 카메라맨이 한 명 타고 있고 이제 여기서 서강대교 건너서 신촌으로. 아까랑 다른 차죠? 이제 신촌 오거리 오셔야지. 그리고 아마 저쪽으로 걸어오셔야 될 거예요. 차가 막혀, 그 통제가 돼 있으니까 저 지하로 걸어와야 돼. 유플렉스 지하로 걸어와야 돼요. 방법이 없어. 신촌 오거리에서 길이 막혀 있어. 아, 마중 나가시라고? 어차피 거기서도 시간 걸려요. 일단은 저기 신촌 오거리 도착할 때까지만 여기 화면을 비추고. 신촌 가려면 서강대교 건너야지. 원래 목적지가 거기였어요? 아니면 여기 또 언제 거기였어요? 그래서 마포대교는 안 건너고 서강대교를 건너죠. 근데 여기는 미리 알고 또 사람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카카오 플러스 친구에 다 안내 떠 있어. 금수저 아니면 불가능해요?
아니 근데 원래 그거잖아요. 월급이 있잖아요. 그 국 얼마 전까지 현역 의원이었으니까 월급이 있겠죠. 이제 서강대 저기 순복음 거쳐서 서강대교를 건너겠죠. 20년 전에 하셨던 분들이 근데 택시를 탈 수도 있고 그 지하철을 탈 수도 있어요. 버스를 탈 수도 있고 그 동선에 따라서 다르게 이동하는 것 같아. 솔직히 홍대에서 여의도 들렀다가 오려면 홍대에서 여의도가 그 지하철 노선이 한 번에 못 가잖아요. 그 당산역을 지나야 되는데 그 당산역이 그 초헬게이트잖아. 당산역이 그 9호선 헬게이트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이렇게 급하게 올 수가 없어요. 천천히 가야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안철수 후보가 직접 택시 비위를 계산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카드 찍고 있어. 아까 택시를 한번 탔었는데요. 먼저 기사님께서 그 여의도 반도체 시장의 위치를 잘못 내려주셔서 다시 택시를 탑승해서 지금 여의도 반도체 시장 근처에서 내리는 현재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요금이야? 걸어서 국민 속으로 리얼 생중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국민의 편 안철수 후보 연설 기본요금 냈겠다. 이분들은 아예 뭐 자리 깔고 앉아. 사인했어? 저거 설마 안철수의 생각인가요? 나 책을 안 갖고 왔는데? 집에 책은 있는데 안 갖고 왔어. 사인은 나중에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공식 석상에서 뭔가 그런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을 거라고 알고 있겠어요. 아니야, 핸드폰 사인보다는요. 나는 아예 인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인도로. 내가 며칠 전에 그 유담씨하고 같이 한화면에 출연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한화면에 같이 출연하는 걸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화면 캡처할 거야. 그러니까 수행원 한 명, 카메라맨 한 명 그렇게 타는 것 같아요. 유담 씨하고는 같이 화면 찍은 적 있는데. 대견이 녹색이래. 저렇게 순간을 남기는 것보다 나처럼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훨씬 편할 텐데. 아니, 내가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메라맨 헐 버퍼다. 카메라맨 버퍼다. 카메라 버퍼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여의도 방도깨비 현장에서 안철수 리얼타임의 전지 화면을 잠깐 보고 계십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무한도전보다 더 재밌는 안철수의 걸어서 국민 속으로 아마도 8시 반 정도 되시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춥지 않으시다면 함께 뜨거운 열기를 이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른 대통령 후보는 할아버지 소리 듣는데 저 후보는 아저씨 소리 들어. 아저씨죠? 네. 지금 여의나루역 근처에 한강 시민복지공원에 감독개비 시장이 막 도착하셨는데 또 현재 트래픽 사정이 굉장히 낮습니다. 인파가 또 굉장히 많이 몰려서 방송하면 전 안 됐어. 근데 아까 그 핑크색 주개차였어? 아이고 저분들은 누구지? 갑자기 택시기사님들 안전이 좀 있었습니다. 아, 첫 번째는 홍대 입구에서 그 많은 인파 속에서 택시를 타셨는데 택시기사님이 당황을 하셨는지 처음에는 이제 길을 잘못 드셨는데 결국 가다 보니까 홍대 입구에서 여의도 갈 수 있는 한강 곳을 보지만 여기 다리를 넘어서 바른데 바른데 네, 요금이 거의 10,000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예, 그걸 보고 어떤 분들이 댓글에서 이제 저 택시기 미터기가 구라미터냐 뭐 이런 댓글을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아, 받아주셨다고요? 그거는 합정역에서 좌회전이 안 돼서 그런 거고. 갑자기 이제 트래픽 문제 때문에 합정역에서 좌회전이 안 된 거죠. 네, 그리고 뭐 이거 또 이제 이런 댓글 남겨주신 분들 이거 다 연출 아니냐. 그렇죠. 네, 그래서 딴 분들이 뭐 안철수가 서울을 다 연출하고 있냐 막 이래서 가는 곳마다 연출한다면 서울 전체를 연출하는 거 아니냐. 서울을 연출할 능력이 계신다면 대한민국도 연출할 수 이미 연출되고 있어요. 여기는 김정은도 한번 연출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다시 현장에 트래픽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다시 현장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원래 여의도가 좀 트래픽이 안 좋아요. 역시 여의도는 네트워크가 안 좋아. 원래 사람 많은 원래 사람이 많으면 LTE가 소용이 없어요. 요 동네는 저기보단 낫거든. 역시 오늘 지하철 2호선 투어여서 저희도 서브웨이 샌드위치를 좀 먹고 있던 헐 먹고 있다가 저거 서브웨이 그렇게까지 맛있진 않는데 비디오를 카메라가 안 넣어서 네,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역시 샌드위치 서브웨이죠.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직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는 먹방이 이어질 텐데요. 저희도 미리 좀 먹방에 대비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또 현장 트래픽이 굉장히 또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처음에 여의도 쪽은 워낙 넓은 지역이라서 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사람이 많으면 소용이 없어. 예상이 계속 빗나갔어요. 네, 그리고 아까 그 두 번째 택스를 또 탔는데 그 택스비 만 원 또 이렇게 바가지 쓴 다음에 그 두 번째 택스를 탔는데 두 번째 택시 기사님은 좀 싸하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싸하셨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네. 내릴 때 갑자기 사인을 또 네, 사인을 해달라. 그리고 또 내리시는데 꼭 이겨달라. 네.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었고. 네. 두 번째 그 기사님을 만났을 때 댓글에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아 이번에는 또 그 다른 모 진짜 모 후보 지지자 우리가 아니냐 막 이랬는데 마지막에는 네, 사인 받을 때 물어서 와우 샤이한 주수다 샤이 기사님들이다 이런 또 댓글들이 달리고 아 우리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도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인터넷 방송 타파 방송이 허용이 되죠. 지금까지 여태 앞에 3일과 다르게 계속 워낙 무시당하고 네. 도대체 이렇게 반전의 반전 계속 거듭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장에 다시 네. 트래픽 상황이 복원됐다는 연락이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네. 자, 현장으로 옮길 거고요. 옆에 네. 지금 그 현장 바로 그 근방에 청춘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 그래? 소음이 있을 수도 페스티벌 있겠습니다. 페스티벌 때문에 그 예, 근데 방송이 다시 끊긴 현장이 거였어? 지금 연결이 지금 또 안 되고 있다라고 하네요. 네. 네. 페스티벌 현장이라서 방송이 끊기나 보네. 보니까 예, 우리 그 통신 인프라를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많이 깔아셨는데 예. 그 덕분에 지금 아, 우리가 이렇게 잘 아, 모바일 혁명 시대에도 잘 적응해 왔지 않습니까? 예. 아마 이 문제를 네.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이 누구일지 예. 그게 확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네, 은근히 유도하고 있네. 차세대 이번 통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 은근히 유도하고 있는데 20년 미래 먹거리 만들어야 되겠죠. 네. 그 일을 할 적임자는 우리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통신 인프라를 깔았듯이 네. 우리가 또 민간이랑 잘 협력해서 그런 네.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 수 있는 네, 대통령 후보 네. 예,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민간인이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네. 정부에서 대응을 하게 되면 네. 네. 우리 마지막 TV 토론 때 그 문제가 나왔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잘 아는데 왜 그러세요? 그 마지막 TV 토론 때 이제 그 5G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측과 민주당에서 5G를 정부가 깔겠다는 거 이런 주장을 하셔가지고 우리 안 후보께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어떻게 정부가 까냐? 예. 아, 저도 그 놀라셨죠. 깜짝 놀랐어요. 예. 지금은 사실은 KT가 좀 똑바로 하면 돼. 나는 KT 안 쓰지만 네. 벤처. 네. 그리고 사실 그 통신사 기지국이 자기 통신사 회사들 것만 해주는 그거 차별 그거 없애야 돼. 네. IT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습니다만. 네. 뭐 지금 현재 또 그런 네네 대신에 네. 정말 그런.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다 수컥했을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네. 정부가 깐다 이러면 뭐 정부가 다 KT를 민영화하셨는데 이제. 저거 다시 구구하라는 겁니다 아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의 얘기가 이제 그러면 민간이 깔게 하겠다 그런데 우리 안 후보가 또 말씀하죠. 아니 표준도 안정해졌는데 어떻게 5G를 먼저 망붙었답니까? 뭐 이런 얘기 하시면서 전곡을 찌르셨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5년간 준비됐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준비됐는지 모르겠다라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가 준비된지 알 수 없어요. LTE가 분들이라면. 그리고 뭐냐 네 준비가 안 돼 한 달 데이터 요금 다 쓰면 예, 3G 속도로 떨어지는데 예, 저는 오늘 나흘째를 맡고 있는 안철수 걸어서 국민석으로 뚜벅이 유세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안철수 국민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 김진화입니다. 네, 저는 두 번째 날에 게스트로 나왔다가 고정을 깨차 예, 저희 중앙선대위의 문화, 미래,
문화 준비, 미래 준비. 네, 문화 미래 준비 위원장 상걸 피처스, 영화사 상걸 피처스 대표 엄영웅입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왜 오셨는지, 네. 우리 PD께서 지금 댓글 네. 나온 거를 네, 읽어주셨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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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네. 별명이 또 하나 생겼네요. 아니 원래 홍록기셨잖아요. 네, 홍록기였는데 추가가 됐습니다. 네. 머리 치워 머리. 추가가.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아니, 제가 지상렬. 지상렬이. 아 그런 거인데 당연한 거야. 아니 그럼 우리가 정말 홍록기 지상렬이 지금 진행하고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밥 먹다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아 이런 우리 이러다가 짝퉁도라도 출연해 들어오나. 아까 그 평등하게 교수님 여기 앉아 계실 때는 밥이나 먹어. 갑자기 평 교수님 잠깐 식사하러 가신 사이에 저희 둘이 하니까 뭐 홍록기 지상렬 나오고 이거 참 분위기가 이거 참. 근데 저는 어차피 뭐 괜찮아요. 졸린도 뭐야? 만난다 해야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저는 뭐 이게 저 홍록기 홍록기 씨 괜찮은데 그럼 홍록기 씨가 되게 불쾌할 수도 있고. 네. 예, 홍록기님이 태극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아 그래요? 아, 아 진짜 어제 어. 아제 팬이 페이스북에서 우리 저기 엄 대표님께서 노 리스트에 대한 네, 글이라든지 이런 것도 올려주셨는데 그거 보고 감동을 받으셨다고. 네, 사실 그 요즘 SNS가 너무 과열되어 있어서 사실 한동안 SNS를 보는 게 너무 두려울 정도로 그런 심한 불편함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자 이제 마중 나가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 예술인들의 이 아저씨 또 등장했어. 조사하는 문화 예술인들의 아니 이거 그 저거 그 만세 트는 저거는 좀 저거 팔 아프겠다. 단강제 운동. 단강제 운동이야 저거. 선조 연설을 했던 그 영상을 피스톤 운동 오늘 게시를 했습니다. 저거 엄청 무거운 거 아니에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제 이름 엄용훈이라고 페이스북 주시면 나오니까요. 자기 페이스북 홍보하고 있어. 제가 쓴 글이나 올린 동영상 한번 보시면서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깨알 같은 또 자기 홍보를 하시네요. 예, 저 댓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그 인형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인형이 두 개가 있었는데. 자, 우리 안철수 후보 벌어서 국민성으로 그 접속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지금 트래픽이 걸려서 그 사이 동안에 우리 중앙 1등팀인 국민 응원단의 아, 놀래라. 공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카메라 좀 뒤로 뺄게요. 국민 응원단입니다.
이탈님의 그대에게는 안철수 후보에게 유가족분들이 허락한 노래입니다. 차차차 한번 가겠습니다. 헐. 이 노래 처음 듣는데. 어차피. 트래픽이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이어서 한 곡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도 트로트, 사람 더 많이 오면 트래픽 끊길 수도 있어요. 지금 트로트 한 곡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4000K로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국민의 편 안철수, 미래를 여는 첫 번째 대통령 안철수 후보 연설 촬영입니다. 국민의 원단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십시오. 이루어낸다 기억할 뻔 하나 차
올리니까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 국민 응원단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세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뉴플러스 광장에 오기까지 지금 트래픽이 아직 회복이 안 돼 있는데요. 우리 김진아 역시 여의도가 또 우리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대화하시면서 보시면서 트래픽이 안 좋아.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래픽이 회복되는 대로 우리 안철수 후보의 생 라이브 걸어서 국민 속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람 못 받으시는 내가 점점 포위당하고 안철수 있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네. 새로 뜨는 생방송을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유튜브는 아직 안 되는 것이고요. 예, 페이스북은 우리 현장 스텝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헐 핸드폰으로 응급 네, 중계가 가능한 모양입니다. 저희가 또 현장하고 여기 스튜디오하고 해서 내 핸드폰 방송도 트래픽 안 좋으면 많이 끊기는데 다 동원해서 내가 해봐서 알지만 이화명님이 저기 안 후보님 대신에 먹방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좀 보여주시지. 한 입에 다 먹어. 한 입에 다 먹기. 이때다 해가지고 딱 제가 햄버거를 받았는데 네. 갑자기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저는 뭐 곱게 달아서 먹방을 잘 못하는데. 아 그래요? 근데 또 우리 엄 대표님은 또 영화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아 네. 한 입에 다 먹기. 낙타가 네. 어떨지는 제가 궁금합니다. 아 제가 지난번 우리 길거리 토크 있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네. 영화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뭐냐면요 바로 현장에서 밥차로 먹는 그 밥. 저기 서브웨이 샌드위치에다가 핵불닭국 끓는 한번 올려서 먹어봐. 정치인 안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시 이렇게 안철수 후보를 그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올리고요. 현재 안철수 후보는 여의도 밤대캠 시장에서 아직 출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고 손 잡아주시고 또 사진 촬영까지 해주시다 보니까 아직 출발을 못했습니다. 출발만 하면 아마도 안철수 후보가 여기 계신 서울시민과 우리 젊은 청춘 양로분들께 아마도 8시 한 40분 정도면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쁜 약속 없으시다면 뜨거운 마음으로 안철수 후보를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박차밥을 좋아하면 박차밥을 먹는 순간 아 내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예. 아예 그냥 여기 자리 달고 앉은 분들이고요. 그것이 현실화된 것이 바로 박차밥을 먹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박차밥을 가장 그리워합니다. 그 박차에서 나오는 밥을 좀 거부하는 배우들은 없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런 거 하네. 잠깐만. 저 때문에 그런 게 없고요. 배고파. 배우가 스테디만 할 것 없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차밥을 먹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굉장히 아주 설레임 속에 네.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네. 이렇게 만들어내는